요우,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트입니다. 어찌된 게 세상이 조용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곳곳에서 폭력 시위와 폭동이 발생했고 이들의 군경과 충돌에 2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은 파키스탄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2023년 5월 9일에 파키스탄 전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발루치스탄주의 주도인 쾌타에서는 시위대가 군대와 충돌하여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이때 사망자 1명은 경찰이 쏜 총에 의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경찰의 경고사격 속에서도 경찰 저지선을 향해 가던 중에 총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주요 도시인 카라치, 페샤와르, 라왈핀디, 라오르 등에서도 비슷한 폭력 시위가 발생해 약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라오르 지역에서는 약 4,000명의 시위대들이 지역 최고위 관리에 관절을 습격해 창문과 가구를 부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러한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서 체르탄을 사용하며 대응했죠. 또한 파키스탄 정부는 시위대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트위터 등 SNS를 차단하고 수도 이슬라마바드 등 여러 도시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는 휴교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유는 파키스탄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파키스탄은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를 구속시켰습니다. 파키스탄의 부패 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 관련 요원들에 의해 체포되었죠. 이때 체포를 당한 위치도 흥미로운데요. 100여 건이 넘는 부패 혐의를 받는 임란 칸 전 총리가 보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다가 갑자기 부패 방지기구인 국가책임국 관련 요원들이 장갑차를 타고 와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를 갑자기 체포했다고 합니다. 왜 구속을 시켰냐면 외국 관리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 은닉하고 재계 거물로부터 토지를 불법 매입한 혐의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파키스탄 정부부로부터 신성 모독죄라는 혐의까지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정치적인 음모가 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너무 갑작스러운 체포인지라 야당에서는 이에 반발을 하였지만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이번 체포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크리켓 국가대표 출신으로 2018년 파키스탄 군부의 지원으로 총선에서 승리해 총리가 된 인물이었습니다만 2022년 4월에 코로나19와 경제난 대응에 실패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회에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어 총리직을 잃게 된 인물이었죠. 이러한 의회 불신임 투표로 총리직을 잃은 것은 파키스탄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후에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이러한 불신임 투표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면서 각종 음모론을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이후에 대규모 군중 시위까지 조직하여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뇌물 관련 혐의로 체포가 되어 이렇게 된 것인데요. 앞서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파키스탄 수사 당국의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고 그 전에 있었던 재판 출석도 거부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구속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파키스탄 법원은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의 구금 기간을 8일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는 자신의 부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을 알아보려면 파키스탄의 정치 상황도 같이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일단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야권에서 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파키스탄 정치는 군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컸습니다. 쿠데타도 3번이나 하였고 30년 이상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로 인하여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1947년 건국 이래로 자주 체포되고 투옥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군부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처럼 직접적으로 군부에 반기를 든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군부가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야권이 권력을 잡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2018년에 파키스탄 정계에서 이변이 발생했는데 2018년 전까지 파키스탄 군부가 돌아가면서 권력을 차지해온 것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에 의존하는 군부의 세력과 파키스탄 민중의 반발, 유력 가문이 독점하는 정치판과 재계는 민중들을 분노했고요. 이것이 그대로 선거에 이어지면서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의 정당이었던 PTI가 높은 지지를 받아 이것이 그대로 총선 승리로 이어지게 되었고 정권이 교체된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과정도 군부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가 군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앞서 말한 것처럼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는 총리직을 잃고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는 이후에 총리직을 잃고 2022년 11월에는 반정부 시위를 이끌다가 총격을 입기도 했고요. 2018년에 총리직에 오르기까지 여러 차례 군부에 의한 체포와 가택연금 등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권에서는 상당히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제목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파키스탄의 역대 정부들이 정적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면 임란 칸 전 총리는 공직을 갖는 것이 금지되어 올해 예정되어 있는 선거에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로 임란 칸 전 파키스탄 총리를 구속시켰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높은 분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 전역에서는 임란 칸 파키스탄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시위를 벌이게 되었고요. 전국에서는 반정부, 반군부 구호를 외치며 경찰에 돌을 던지는 시위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경찰차를 전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 정부 관련 시설과 학교까지 공격을 한 모습인데요. 또 라오르라는 도시에서는 4천여 명의 시위대가 지역 군사령관 관저를 습격하기도 했었고요. 국영 방송사인 라디오 파키스탄 건물을 급습해 방송 장비를 파손하고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이슬라마바드
가드 있는 경찰청소까지 불태웠었고 군사도시인 라알핀디에서는 육군본부까지 공격받기도 했으니까요. 또한 이들은 임랑칸 전 총리가 고문을 당했고 체포를 당했다며 시위를 더 부추기고 이는 점차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이에 대응해 체류탄과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8명 이상의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시위대들은 주요 고속도로에 밀집하여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슬라마바드 경찰은 선적 컨테이너를 활용해 시위대들의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고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키스탄 정부는 이에 대해 강력 대응을 주문하였는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펀차부즈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안을 승인했으며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와 카이버, 파크튼 쿠아주 등도 군 병력 동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파키스탄 전 지역에 군 병력을 투입하게 되었고 군대는 시위대들을 진압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시위를 하던 1000명 이상의 시위대들을 체포하며 시위에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 15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홍보기관인 ISPR은 전날 성명을 통해 이번 소요사태는 파키스탄 역사에서 어두운 장을 펼치겠다며 군과 국가시설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강하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 군부는 성명을 내고 파키스탄을 내전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죠. 이에 덧붙여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대국민 연설을 통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격은 테러 행위이며 국가에 대한 증오 표출이라며 시위대의 행동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적들의 범죄적 의도를 분석하겠다며 법질서를 자의적으로 무시한 이들은 군복이로 처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은 이미 경제난과 대홍수를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은 경제가 더욱 추락하게 되었는데요. 대홍수를 먼저 중점적으로 보면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파키스탄에는 엄청난 양의 폭우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토의 3분의 1이 잠긴이 되었는데요. 사망자만 1717명에 달했고 부상자는 1만 2천 명이 넘었습니다. 또한 이재민만 330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400억 달러, 하나로 60조에 가까운 피해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그야말로 박살이 났는데요. 특히나 경제 피해도 더 심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지난해 2월 이후 9개월 연속 20% 넘게 올랐고 IMF 구제금융 지원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파키스탄의 고질적인 대외 부채 문제는 몇 년 사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홍수까지 겹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참고로 4월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6.4%나 달했죠. 하지만 임란칸 전 파키스탄 총리가 체포되면서 파키스탄 전국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국이 불안해지자 국제사회도 우려를 드러내기 시작했는데요.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파키스탄의 모든 정당을 향해 폭력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평화롭게 끝나길 기원한다며 호소했습니다. 파키스탄에 있는 한국인 국민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우리 국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간 홈페이지와 교민 단톡방을 통해 안전공지를 게재했고 비상연락망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주 파키스탄 한국대사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불안으로 치안이 악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구제국에 거주 또는 여행 중인 국민은 군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접근을 삼가하고 불효불급한 외출은 자제하길 바란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또 긴급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유지하는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전국도 상당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파키스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시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